다 왔다. 어, 드디어 퍼플 1키로. 다 왔습니다. 다 같이 한복 한번 입어봐. 어, 한복 한복. 다 같이 한복으로 한복. 한복? 네. 한복. 이리 오너라. 업고 놀자. 야, 이렇게 하니까 조선의 양반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걷는 느낌이 딱 나네요. 가보자. 이게 섬이랑 섬을 잇는 건가 봐. 근데 그지? 어 맞네. 이게 다 조그만 섬들이야. 다. 맞네. 어. 다 이 그 보라색 다리로 다 연결돼 있네. 또 어떻게 이렇게 보라색으로만 다 꾸밀 생각을 했을까? 진짜. 근데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? 진짜 여기 만든 사람은 이 보라색 진짜 좋아하나 봐. 그지 태풍 궁금하지 않아? 하나, 둘, 셋! 오! 오케이, 오케이, 나왔다, 나왔다! 됐어, 됐어. 됐다, 됐다, 됐다. 그, 여기에 퍼플카라고 있거든요? 어. 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퍼플섬을 한 바퀴 일주하는 차입니다. 어. 이게 근데 여기 또 이 퍼플 섬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계절 어느 때 와도 여긴 꽃이 피는 섬이라 이거야. Everyday Flower Day, 오케이? 오케이. 예. 형님,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, 그려. 바람도 좋구려. 여기 뭐 있냐 앞에? 아... 야, 혹시 이 섬에 있는 유일한 카페인가요? 어, 아이스크림도 혹시? 있다, 맛있겠다. 여기 오면 보라색 차를 먹어야 돼. 블루베리 정도 아니에요? 아 그래? 네. 어 사장님, 아, 아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은 이제 대추차. 추울까요? 네, 뭐 아, 맛있다. 야, 근데 성진이는 볼 때만 느끼는 건데 한복 모델 같아. 아, 그러니까 아 한복 입으면 한복 모델이고 뭐 잠옷 입으면 잠옷 모델. 아, 얘 그만큼 핏이 좋아. 어. 어떻게 같은 배구 선수인데 이렇게 핏이 좋아? 원정이 완영입니다. 아, 원조는? 네. 보통은 어, 아니야 이러는데 바로 이렇게 하이파이브가 들어가네요. 멀전 역시. 네, 먹었지. 즐겨봐 이 채널.